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JJ의 50만 구독자 기념 콘텐츠 마지막 편. 자, 이번 편은 그동안 많은 여러분들이 정말 요청을 해주셨던 콘텐츠인데, 알바를 했었던 치킨집에 가서 먹방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0만 구독자 기념의 마지막 콘텐츠로 준비를 해봤어요. 갑시다. JJTV 구독 플리즈. 많은 요청들이 있었는데 제가 왜 이 콘텐츠를 마지막 콘텐츠로 선택을 했냐면, 아무래도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JJ도 없었다, 저의 초심을 되돌아보는 뭔가 감회가 새로워지는 먹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해봤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치킨 플러스 구이점, 거여점 이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제가 오늘 가는 데는 치킨 플러스 거여점입니다. 광고해도 되죠? 제가 일하던 데니까. 자주 놀러 올게요. 놀러 와야 돼 진짜. 어떡해. 치킨 튀겨주세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다. 옛날에 그랬지 않아요? 저 발마다 와서 다 튀겨요. 떡볶이나 뭐 노제 소스가 따로 있어요? 진짜? 누구 두 개요? 진짜 오랜만에 비빈다 이거. 제가 알바를 하던 곳에서 다시 먹는 치킨 먹방! 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아 이거 추억이 깃들어 있는 그 치킨입니다. 크리미 어니언 치킨, 양파랑 듬뿍 해가지고 요거를 치킨에다 찍어 이렇게 해서 먹어야 아 이거 맛있거든요. 양파를 국수처럼 먹어야 돼. 맛. 상큼하면서 부드러우면서 느끼하지가 않아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또 맛있어. 자 이번엔 로제 떡볶이 한번 먹어보세요. 로제 떡볶이 제가 알바할 때는 없었던 거거든요. 이게 호로록 떡볶이여서 이게 두꺼운 뭔가 면. 진짜 로제 파스타 비슷한 맛의 떡볶이에요. 부들부들하면서 크리미한 향이 돌고, 거기에 토마토 소스가 이제 코를 딱 찌르면서 약간의 카레 향도 있어요. 맛있어. 그냥 국물이 맛있겠는데? 치즈떡을, 여기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가지고 되게 고소해요. 새로 나온 치즈볼이에요. 치즈볼이요? 네. 치즈볼입니다. 케찹에 찍어서. 맛있다. 그러니까 그냥 모짜렐라 치즈가 아니고 약간 좀 크림치즈 같은 거. 완전 꾸덕꾸덕하고 바삭바삭하고 거기에 고소하면서 달콤한 향이 쫙 들어와가지고 맛있다. 맛있어. 자 이번엔 꿔바로우 치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왜 꿔바로우 있잖아요. 중국 탕수육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치킨화 시켜 놓은 건데, 요게 소스가 이게 시큼한 향이 훅 들어와갖고 코를 팍팍 찔러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간장 소스에다가 찍어가지고 자 이번에는 톡톡 치킨이 요즘에 좀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킨 위에다가 톡톡 가루를 뿌리면 되는데, 요거를 제가 한두 조각만 해서 먹어볼게요. 일단 원래 뿌려서 나오는데 혹시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빠지직 소리 나 지금. 아니 치킨 위에다가 톡톡 이거 사탕가루 이런 걸 뿌려놨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에 들어오는 순간 사탕 가루가 톡톡톡톡톡 터져주는데 이게 맛이 어떠냐면은 얼마 만에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거야? 치킨은 언제 먹어도 딜리에요. 질리지가 않아. 밥 한 번 더 비벼서 먹어야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위로 썰어줘야 돼요, 가위로. 양파 좀 더 넣고. 밥을, 아, 뜨거워. 밥을 딱 때려 놓고. 데리야끼 소스 챙겨왔죠? 데리야끼 소스. 데리야끼 소스. 아, 요거 이제 비비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여기다 김가루 딱 이렇게 뿌려주면. 아, 치킨 마요 비빔밥. 아, 이거 오랜만에 또 이거. 이것도 아, 잊지를 못하는 맛인데 이거. 근데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치킨집에서 이렇게 먹으면은 치킨이 바삭해요. 튀긴 지 얼마 안 돼갖고. 예전에 제가 가게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었을 때는 구독자가 1만 명이 좀 안 됐을 때고 지금은 50만 명. 그때 당시에 입었던 옷들 중에 이제 하나가 가짜 지방시, 가짜 골든구스 신발. 지금은 진짜 지방시 셔츠와 진짜 골든구스 신발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날씬했었고 지금은 뚱뚱하고. 오늘은 살쪄도 돼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맛있네. 같이 먹자, 같이. 오랜만에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배부르다. 살 빼야 되는데 큰일 났다. 사장님 이거 계산해. 아니. 얼마예요? 14,900원 두 마리. 29,800원에 5,000원. 떡볶이 서비스로 좀 해주시고 그럼. 네. 29,800원. 이거를 제가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는데 구독자분들이 화를 낼 수도 있다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공짜로 안 먹었어요. 사장님이 공짜로 자꾸 주시려고 그래갖고 안 돼요. 예, 돈 내고 먹었어요. 해야 되는데. 예, 아니야. 떡볶이 서비스 주셨잖아요. 고마워요. 자, 여러분, 여기는 치킨 플러스 거여점. JJ가 알바를 했던 곳입니다. 많이들 와서 이제 맥주 한잔 딱 하고 가시고. 아, 그리고 배달 지역이 오금동, 거여동, 마천동, 가락동 이렇게 배달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전화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주문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잘 먹고 배부르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JJ의 50만 구독자 기념 콘텐츠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고마워요. 많이 와야 될 텐데. 아니, 많이 와. 젊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속이 참 밝으시네요. 재군. 재군일까? 안녕. 그래요, JJ예요, 안녕.
때 날씬했었는데. 아.